목요일 날 야간 방송에서 이제 LG전자 해드렸기 때문에 빠르게만 넘어갈게요. 이게 문자 사인이에요. 이게. 그러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1월 12일 13만 5천원, 14만 원, 14만 4,500원. 아주 강력하게 매수한 대리죠. 13일에도 두 통이나 나갑니다. 14만 원, 14만 4,500원. 고점이 15만 원, 15만 500원까지 찍어요. 그러면 12일 날 수요일 날 가입하셨다면은 1시 38분에 수요일 날 가입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화요일 날 가입해서 수요일 날 같이 계셨던 분들은 13만 5천원에 편입하셔서 20% 비중 꽉 채워서 결국은 하루 이틀 만에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하루죠 사실은 목요일 하루 만에 15만 원을 찍어주니까 10%예요 24조짜리 종목에서 10% 하루 만에 제약 바이오가 아닌 실적이 허벌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LG전자에서 LG전자 10일 날 실적 7일 날 실적 발표가 3시쯤 나왔어요 그리고 양봉으로 끝났는데 10일 날 월요일 날 보고서 내용이 양분이 됐어요. 하나는 예상치 못 미친다. 제가 볼땐 그거는 경험치가 없는 친구들이 써놓은 보고서죠.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예상치보다 하회해서도 저평가한 걸 어떻게 하란 얘기야. 거기에 성장 사업이 없어서의 문제인데 모바일 사업 부분 뛰어내니까 적자였지만 뛰어내버리니까 적자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뛰어냈지만은 그를 뛰어내버리다 보니 성장 산업이 없는 거예요. 백색 가전이지 그냥. 마진율이 70조를 넘기는 매출에 예? 매출 70조짜리 업체가 어딨어요 우리나라에 몇개 없지 매출 70조짜리인데 마진율이 6%그 4조 원뿐이 실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이게 기술주인 건지 성장주인 건지 유틸리티 업종인 건지 그래서 전장 사업의 그룹 자체가 막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의 선두죠 중간중간에 애플, 뭐, 벤츠 관련된 주가가 들썩들썩 합니다. 시가총액 24조에 안 맞게. 근데 그것은 뭐냐면, 바닥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제는 조그만 이슈에도 가격 탄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하루 만에 10%가 돼버리잖아요. 아, 내가 11일 날만 가입했어도 12일 아침부터 혜택을 볼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보실, LG 이노텍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드려도 결국은 못 따라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LG전자의 뭐 목요일 날 야간 교육 방송 보시면은 더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 방송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LG전자의 애플의 공급 업체 설정 뭐 선정 가능성 이런 부분이 12월 13일, 12월 23일 이런 때 불거지고 변동성이 나와요. 근데 후속성이 없이 계속 미끄러집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 그랬죠. 애플뿐만 아니라 뭐 벤츠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거요? 어떤 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IPO 성공 부분이 LG그룹 전체의 전장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월봉의 기준이고 1월 13일 날 월봉 차트를 잘라서 보여드린 기준이 돼요. 1월 13일 날. 요 기준점을 교수용으로 인식을 잡아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월봉 차트인데 원래 이제 그 목요일자 보세요. 목요일자.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원래는 이렇게 음봉 떨어져 있을 때 잡아드린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요걸 돌리는 흐름 그게 망치형의 기준점의 흐름으로 또 지금도 마찬가지야 늦지 않은 망치형이라는 거야 빨간색에 여기서 더 올라가도 상관없다 망치가 돼 있다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도 상관없다 LG전자의 주봉 차트에서도 상승 장악형의 기준 이것도 다 그냥 끊어서 보여드린 건데 목요일 날 야간 교육 자료를 볼까요? 아예 이왕 뭐 돌아가는 거 찾아보세요로 안 찾아보세요 안 찾아보시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목요일 야간 교육 자료예요 LG 전자가 수요일 날 교육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캔들의 모양새 자체를
CIS고 그다음에 CIS 비이성적이죠. 그 수급 동향이 프로그램이 맑았지도 않은 사랑해요 LG, 사랑해요 LG, 그리고 이런 내용들, 애플카 또 벤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실적 범위가 저평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 예상치에 조금 못 미쳤다고 어쩌고저쩌고 왈가불가 하는 건 말이 아니다. 저평가인데. 예? 그리고 실적이 올해 이제 그 전망치도 3조 6천억의 순이익이. 근데 지금 24조라고 그랬잖아요. 24조뿐이 안 돼. 순이익이 3조 6천억인데. 그럼 7배? PR이? 7배? 8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평가란 말이지. 근데 실적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왔다고 그걸 악을 쓰는 양반들이 어딨어. 1월 7일 날 3시에 실적 나왔을 때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대로. 그러고 나서 10일 날 양분화 됐죠. 저평가다 그래도 한쪽은 예상치를 하회했다. 바보들이야. 예상치를 하회했어도 저평가인데 이 사람아. 예상치 하회했다가 주가 낮출 거야. 뭐 할 거야. 응? 하도 피곤하니까 지금 발음도 잘 안 나와요. 결론적으로 LG전자를 이렇게 쭉 올려드리는데 지금 월봉의 기준에서 11자 월봉을 여기다 안 올려놨네요. 직원분들이. 잠시만요. 저걸로 보시죠. 그 이데일리 쪽 방송 주알투 방송으로 보겠습니다. 주알투의 9회차 기준에서 볼까요? 자, 9회차. 여기서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주알2에 이제 가지고 나왔거든요. 주알2에 갖고 나간 LG전자의 기준이 이게 1월 12일자입니다. 1월 12일자 도지 양상의 기준이 될 수 있죠. 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상승장악 확인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요게 요 모양이 그리고 나서 바뀌기 시작하는 게 요렇게 바뀌어 버려요. 망치형으로. 이게 13일자입니다. 월봉은 밋밋하죠. 이렇게 보시니까. 그럼 주봉 보겠습니다. 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놨고 주봉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흐름이 뜹니다. 여기서 망치형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저 망치형. 이것도 주봉 원본 사이즈를 먼저 또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어찌됐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가 이만큼 달려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음봉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음봉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과연 어디서 살 수 있느냐? 꼬리 절반 달리는 구간. 그 구간에서 분명히 살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돼서 에디슨 EV처럼 어때요? 이게 22% 갭상승입니다. 요 자락이. 요 시작가격이. 여러분들이 캔들 시작 가격이 어딘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시작 가격이 여기잖아요. 이 캔들의 시작 가격은 여기입니다. 이 검은색 줄 거드린 22% 상승 나온 이 자리가 시작 가격이에요. 그러고 나서 11%까지 밀립니다. 22% 출발해서 11%까지 밀려요. 캔들 크기가 어때요? 보통 때 캔들 크기 대비. 평균적인 캔들 크기 대비 월등히 크죠? 저렇게 형성되어 있던 음봉 아직 이 위에 거는 생긴 게 아니에요. 아직은 안 생긴 거야 아직. 그래서 저 밑에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절반을 돌릴 때 25,500원.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또 추가 10%. 이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에 10%. 48,000원까지 와버려요. 어마어마한 강세죠. 그럼 얼마 올라간 거야? 저 가격에 편입했어도 15,000원 이상.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60%가 이틀 만에 나온 거야. 이틀 만에 60% 들어가서 당일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에 10% 이런 흐름이다. 그럼 다시 LG와 LG전자를 놓고 보시면은 도지 현상이다라고 표현해 드린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삼선 전환도를 우리가 나중에 배운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캔들이 지금 꼬리가 안 보이실까봐 그러는데 이 위로 이 밑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 밑으로 이렇게 꼬리가 여기까지 달린 거예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캔들은 시작 가격이 어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 가격이 어딘지부터를 제대로 아셔야만 전략을 꾸릴 수 있어요. 자, 다시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캔들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삼선전환도 형식처럼 응용을 해서 두 개의 캔들을 붙여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의 캔들을 붙였을 때 모양새가 어떻게 나올까요? 무슨 색깔, 어떤 모양으로 나와요? 이쪽이 지금 현재가의 기준이라고 치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다 틀릴걸? 대부분이. 지금 시작 가격, 두 개를 붙여놨을 때 시작 가격은 어디가 돼요? 여기가 시작 가격이죠. 그러면 두 개를 붙여놨을 때 끝난 가격은 어디가 돼요? 두 개를 붙여놨을 때 끝난 가격. 아, 끝난 가격은 저 빨간색 양봉으로 돌려진 저 흐름의 몸통의 상단 부분이 종가의 기준이잖아. 종가가 끝난 가격이잖아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색깔이야? 무슨 색깔? 파란색이지. 이때 시작한 요 시초가 대비 종가가 밑에 있잖아요. 그럼 파란색이지. 시작 가격이 여기고 종가가 여기. 이렇게 된 파란색이지. 그죠? 요렇게 된 파란색에 윗꼬리가 이따시만큼 아랫꼬리가 이따시만큼.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이 정도의 꼬리에 이 정도의 그 몸통이면 도지라고 부르죠. 도지가 발생되면 위든 아래든 굉장히 크게 튄다라는 거예요. 캔들이 우수해요? 그냥 뭐 음봉이네 양봉이네 우수해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데 그게 우습냐고. 이게 우습지 않으려면은 배우시던가 아니면 야 윤정도 모슴 네가 잘하는데 네가 잘해봐 이렇게 되시든가. 결론은요, 이러한 장족형의 도지가 뜨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장족형 도지가 뜨고 나서 방향성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위로 나와버렸죠. 순식간에. 예? 저거 그림 다시 봐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그림이었단 말이야. 요 그림이 한 방에. 다시 봐요. 이거였단 말이야, 이거.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저 꼬리까지 싹다 감싸안고. 이걸 여기서 다시 그려드려요. 이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상상을 초월하게, 응? 이 그림이 하루 만에, 이틀도 아니에요. 9%가 올라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이 꼬리 부분까지 양봉으로 감싸안고 이렇게 꼬리 좀 달고 내려왔죠. 9% 올랐다 6%로 끝나니까 하루 만에 윤정두와 함께라면 이날이 12일이에요. 12일 야간 방송을 했을 때예요. 그러면 12일 날또 10시 반에 교육해 드렸는데 12일 날 10시 반에 교육을 받으셨다면 13일 날 보합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렇게 나오는데 저 수익을 9%를 24주짜리 종목에서 못 잡아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1월, 12월, 12월 주봉입니다. 12월부터 해서 30% 급등입니다. 거래 수반하고 장학형으로 바뀌어 있고. 응? 이건 뭐예요? 샛배령이죠. 샛배령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샛배령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데 샛배령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왼쪽에 음봉과 이 도지 내진 스타에서 갭이 발생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갭이라는 건 뭐냐? 캔들의 몸통과 몸통의 빈 공간을 우리가 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응용이나 실전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캔들의 몸통과 몸통만의 부분을 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요건 뭐예요? 이건 그냥 상승이야? 종가가 여긴데 이만큼 떠서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갭상승했다, 갭상승 출발했다 그러죠. 꼭 몸통과 몸통의 빈 공간이 아니더라도, 응? 갭상승했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갭상승해서 출발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갭상승해서 출발했다. 그죠? 그러면 요 캔들은 어떻게 돼? 시작 가격이 어디예요? 시작 가격. 여기입니다. 시작 가격이. 그죠? 종가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캔들 우습다고요? 캔들이 쉽다고요? 참, 들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든 거예요. 이게 샛배령이 아니라고요? 난 망치로 볼 거야. 망치? 정거리를 대비해서 캔들의 변동성 크기가 줄어버렸는데 평상시 캔들 크기보다 작은데
그래도 뭐 공격적이시면 망치로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망치형으로도 볼 수 있고 샛별형으로도 볼 수 있다. 망치형의 기준은요, 우리가 전제 조건을 잡아드릴 때 여기까지를 전거래의 최상단 꼬리까지 최고점까지를 편입의 구간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윤정두가 만들어놓은 교재에서 윤정두 교재 이외에는 없어요. 정형화돼 있는 내용이 없어. 왜? 혼마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스티븐 니슨이 뿌린 80년대에도 HTS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도 작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변동성도 크고 HTS의 발달로 많은 보조지표의 발달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 샛별형의 기준은 시초가가 여기서 갭이 분명히 형성되고 시작이 된 거죠. 망치형의 경우는 여기서까지 잡지만 왜 자꾸 샛별형을 보려고 하냐면은 샛별형은 여기까지가 편입 구간으로 설정합니다. 누가 잡아놨는데 윤정두가 기준을 잡아놓은 거야. 7861%의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윤정두가 샛별형은 어디서 산다? 어디까지 따라 붙는다? 그 정형화된 내용. 샛별형의 기준에 빈 공간이 나와야 갭이 나와야 된다. 갭하락이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꼭 몸통과 몸통의 사이 공간만이 아니다. 시초가가 전일 종가 대비 시초가가 빠져서 출발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깨졌어. 아니, 좀 바닥 다지는가 했더니 개파락에 막 장대음봉으로. 그냥 음봉이 아니야. 평상시보다 최소 1.5에서 2배 수준의 장대음봉으로 깨져 내려갔단 말이야. 응? 그랬는데, 그 다음날, 꼬리라도 일부 달아놨으니까, 힘들지만, 그 다음날, 가급적이면은, 풀렀으면 좋겠어. 개뿔이나 개파락이 나왔던 얘기야. 그래서 개파락을 따지는 거예요. 개뿔이나 마이너스로 출발해버린단 말이에요. 종가가 어딘데? 여긴데. 내 종목 아니면 마이너스 출발이 눈에 잘안 보인다니까? 예? 그냥 빨간색 양복이구나 생각만 하고. 아니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개파락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갭이 나와. 마이너스야. 장대음봉 떨어져서 하루에 8% 빠져갖고 이건 진짜 속된 편으로 돌아버릴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또 추가 2% 빠져버려. 이안 미쳐요? 나 같으면 그냥 팔짝 뛰고 미칠 것 같은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랬다가 이 시초가 대비해서 어떻게 맨 처음엔 이런 음봉으로 떨어진 거야. 빨간 색깔이 없어 지금. 음봉으로 떨어진 거 개파락에. 미치겠죠? 하루 이틀 빠지는 것도 아니고 며칠째 바닥 인식이 잡히는 나목 아파 죽겠어. 엄지 척좀 해줘 유튜브에. 아우 진짜 목 아파 죽겠는데 유튜브 엄지 척도 21개뿐이 없고 저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위로 그냥 힘을 빠바바바바바 막 매수가 그냥 막 저가 매수가 막 들어와서 결론은 꼬리를 달고 돌렸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망치형으로 인식해도 상관은 없는데 또 욕심 같아서는 그냥 아예 바로 장악형으로 가면 좋은데 못 갔잖아. 그죠? 결론은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 가격과 끝난 가격이 같으면 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위치가 어떻게 되든 이건 도지입니다. 근데 몸통이 조금 생기잖아요. 이거는 스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몸통이 월등히 크면 안 되겠지. 스타라는 거는 몸통이 생겨도 좀 작은. 이게 바로 개파락 이후에 똑같은 과정. 샛별형이 생기는 똑같은 과정. 추세 하락 속에서 한 단계 더 미끄러진. 그런데 시작 가격과 종가가 비슷한 아주 치열한 매매 공방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 차례 밑으로 깨지면 추세 강화가 됩니다. 근데 돌려줬어요. 그럼 반전입니다. 별 3개짜리. 윤정두가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300년 전에 만들어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1111, 한번 가십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1111. 목 아파, 진짜. 죽을 것 같아, 지금. 에?
하루에 두세 시간 자고 그냥 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국장 간단하게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여다보고 개장 전에 내가 왜 무료를 그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개장 전에 LG이노텍 같은 종목 무료로 일단 뿌려놓고 개장 전 상한가 갈 종목으로 그렇게 해놓고 8시에 반부터 열어놓은 유료 동영상 방송 4시까지 진행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오늘 LG이노텍만 1시간을 녹화를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잠깐 한 30분에서 1시간 눈 붙여요. 4시부터. 그러고 나서 방송 원고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7시 8시 방송 출연하고 1시간 떠들고 이동해서 2대1 가갖고 9시 10시 또 떠들고 지금 10시 반부터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1시간 10분을 엄지척하라 못 누르시면 되겠어.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돼.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으시려면 구독 알람 신청. 유튜브. 결론적으로 이런 설명을 어디서 들어볼 거예요? 새빼랑이 떴어요. 상승 반전이래. 어디서 사게? 대밀리면 어디서 팔게? 결론은 저런 새빼령이 뜨고 난 이후의 흐름입니다. 추세 강하는 지속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추세 강하는 지속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다고. 12일자 방송화면이 이거예요. 12일자 방송화면이. 우리는요, 주력주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서 주력주이기 때문에 이게 떴을 때 망청 혹은 새빼령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일이야. 그리고 나서 13일날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이게 일봉이거든. 이게 13일이에요. 갭 상승. 그리고 나서 9% 폭등. 대박이죠. 이게 LG전자의 어제의 교육이었습니다. 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야, 내가 이거, 응? 12일에만 들어왔어도, 대박. 응? 10일에만 듣고 야간에 또 내일 돼서 후회하시려고요. 그것만 가슴속에 와닿았다면 13일날 개장 초부터 LG전자에서 수익을 잡아갔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늦었다고 생각할 때 LG이노텍이잖아요. 이 끝난 게 아니야, LG전자가. 매직 시그널 나고 영선 돌파하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돼 있고, 애플카 소식 이런 내용들 이미 시장에 노출돼 있고, 공시가 아니에요. 이것도 심리입니다. 아무리 대형주도 그럼 기술적 분석에서 저게 심리라면은 기술적 분석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기본적인 기술적인 가장 기초적인 캔들에서 벌써 잡아내셔야 되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진짜 좌우평가 국면이 맞는지 그 좌우평가를 인식해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 범위가 살아나주고 그리고 손바뀜이라고 한다면 거래대금 수반하고 강세의 흐름이 연출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